정신 사납게 하더니 쓱입니다. 무슨 얘기일까요? 영상 보시죠. 자, 이곳은 담배 판매점입니다. 자, 모자 쓴 남성이 오더니요. 아, 저 사장님 돈이 없는데 외상 좀 해주면 안 되나요? 예? 아니, 처음 보는 분인데 무슨 외상을요? 자, 그러자 남성이 카드를 꺼내서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꺼내는 족족 다 잔액 부족. 사장님, 저렇게 카드를 긁고 있는 한눈판 사이에 몰래 담배를 저렇게 쓱 하더니 주머니에 넣고 자, 빠져나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남성 며칠 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가 경찰에 잡혔던 거죠. 자, 독특하게 생긴 모자를 기억하고 있던 경찰. 어, 이놈 그놈 아니야? 하더니 역시나 검거가 완료됐습니다. 아우, 잡혀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. 아, 도둑질을 하려면 좀 평범한 모자나 쓰고 하든지. 너무 튀어, 모자가. 그러게 말입니다. 모자가 색깔이 참 요란하네요. 지금 보신 영상은 12일 밤 대전 유성구의 전자 담배 판매점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, 돈 없는데 뭐 좀 외상으로 좀 주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먼저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카드들을 내미는데 죄다 잔액이 부족한 겁니다. 체크카드 같은 것이 아마.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정신을 딴 데에 쏟게 만들어 놓고 7만 원짜리 전자담배 기기를 쏙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.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딱 보시더니 뭐야 이거 이틀 전에 폭행하고 이 혐의로 체포했던 절도로 체포했던 이 사람이네? 그때 이제 주거지를 다 파악해놨을 거 아닙니까? 찾아갔더니 또 딱 잡아떼더랍니다. CCTV 보여주니까 어떻게 잡았대요? 아, 인정. 그래서 결국에 범죄가 더해져서 검찰로 넘어간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.